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잘 봤다라고 말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묘한 감정이 드는, 아, 이게 얼마나, 네, 대부분 지식 기반한 것들의 일을 제가 좀 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소중한 노동과 땀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굉장히 깊숙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참 많았었어요. 영화에서 이렇게 좀 예감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는 빛, 우리는 생명, 안전 제일 이렇게 딱 하고서 화이팅처럼 하고 올라가는 장면이라던가 마치 이분들의 의식처럼 항상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먼지 같은, 흙먼지 같은 것들을 흙이나 툭툭 털어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오정세 씨가, 막내 씨가 그걸 안 털고 가서 제가 직감적으로 왜 저런 거안 하시지?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예, 예리하시네요. 예. 그래서. 찍었다가 편집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틀고 올라가고, 실제 안 틀고 올라가고, 실제 그걸 안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너무 소스라치게 좀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 둘의 대화에서 이렇게 운명 같고 숙명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까마득하게 올라가기 어려운 장면을 딸들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고 자동차 키에 뭘 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용기를 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는 거기 오정 그 막내 씨가 막내 씨 전기도 거기에 닿으니까 이러면서 올라가는 약간 좀 숙명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2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밀양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도 생각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영화 찍을 때 그런 장면을 일부러 약간 복선을 넣으려고 하셨던 건지도 좀 궁금했고 어떤 장면으로 그걸 올라가고자 했을까?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아직 미해결 과정으로 저게 마침표는 안 찍혀진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반 작업처럼 뭔가 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상을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이 배우는 어떻게 될까? 박 대리는 이후 어떻게 박 될까? 대리는 어떻게 될까? 왜 죽은 거야? 이러면서 안전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지? 이러면서 이런 날씨 올라가지 않아요? 뭐 이랬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전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너희들이 죽인 거야? 막 이랬는데 약간 풀리지 않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많아서 처음부터 내가 다 얘기해요. 본인이 답을 하신 것도 있어요. 발을 털지 않고 올라간 거라든가 이런 등등은 그 예측하게 한 거다. 되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실제 그게 그때 그런 복선을 이제 아무리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원래 그 저기 뭐야 그 이음새 있죠, 걸쇠 있잖아요. 그 전기 연결하는 부분. 그거는 원래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정세 씨가 그걸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발을 안 틀고 가는 거는 이제 발을 안 틀고 가고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를 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안 들고 가니까 결국은 그것을 안 들고 감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되게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앞에 설정을 좀 해야지 사실 사고의 개연성을 드라마로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김지한 작가 오셨어요? 김지한 작가 어디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어디? 네, 들어오세요. 인사하세요. 네, 애기야.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시상식 때못 뵀었던 거죠? 아, 뵀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 어쨌든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신 우리 김재원 작가. 김재원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일찍 온다고 왔는데.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제 막내 오종세 씨가 이제 철탑을 올라가시다가, 그리고 밑에 다리 안 틀고 올라가서 이제 사망에 또 복선을 한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하신 질문이, 마지막에 박 대리가 그 뒤에 삶은 어떻게 어떻게 살았을까? 살았을까? 네.
유다인 누나. 그분 그 뒤에 삶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 예, 예, 예. 예. 근데 저는 인사만 드리고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감독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예. 제 생각에는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사회에 대한 시점이나 관점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특히 영화 중간에 보시면 종이를 구기는 장면 나오는 거 진호희의 신청하려고 했던 그거를 더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진한해요. 진호희하고 뭐 행정적으로 뭐 실전법사로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사람들 많이 지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 제가 지비를 참 많이 해봤지만 이런 지비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나중에 네. 기억할 것 같네요. 네. 우리 저 아이 한국에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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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잘 키워주세요. 네네. 우리 아이가 클 때는 되게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관계가 없어. 제가 몰라서 그런데 두 분의 저희 부부예요, 부부. 그럼 그런 거 우리 스타 어디 있어? 그런 거 좀 짐작 좀. 아빠구나 아빠가 우리 그래도 근데 이걸 또 막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또 얘기를 하기거든요. 아 그래도 중간에 잘못하면 실수하잖아요 제가.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첫째 아이예요? 네 첫째 아닙니다. 네. 요즘에 아이 키우느라고 아니 근데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 그러니까 오정세 씨가 그러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이가 없으면 노동 안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있으면 포기 안 했겠죠.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런 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동댕이입니다. 자, 또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실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 많이 봤나요? 사람 관객들이 한 만 8, 9천 명 정도 네, 많이 보셨어요. 네. 네. 한국 전력공사에서 이거 단체 관람 이런 거 안 하나요?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네. 전력공사 사장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추진을. 네. 예, 이렇게 점점점. 네. 저도 점점점. 네. 계속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들꽃영화상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이, 저의 바람은 이렇게 막 순회 상영하고요. 1년 내내 이렇게 많은 많지는 않아도 상영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관객들 계속 만나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들 영화 보셨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표 같아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휘의 랜드마크 같은 게 되면 좋지 않을까. 힘들 때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 좀 덜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음 작품이나 뭐 저는 이 작품이 특히 좋은 게 뭐랄까요? 좀 역설적이지만 투쟁적이거나 선언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막 앞에 막 뛰두르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니고 막 선언을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점잖게 일상에 녹여 있는데 그 일상의 어떤 절박감들이 드러나서 그런 게 참 그 정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 톤의 매력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품을 예, 저도 이 작품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직업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체계성이 있는 것과 다르게 좀 고민이 되면서 그 작품을 이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네. 그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네.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이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바뀌니까요.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거나, 한 사람의 어떠한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거나, 이런 것으로 바뀌겠죠. 저는 이제 늘 생각하지만, 혁명이 별게 아니다. 네. 그런 구체성의 어떤 변화다. 이런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영 감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